조금 신 두들겨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일로 와 국수 먹자. 이곳은 국수집. 찰진 면발의 성지라 그런가. 뭐하냐? 아니요 이상해요. 소문의 발도 이상하죠. 내가 다리 고쳐준다고 했지 않았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름발이를 고치신 걸어요 걸어줘요. 예수님 예순을 바라보는 여사님. 소문아 아직 그렇게 뜨면 안 돼. 그렇게 소문이 다리는 100만물짜리 다리가 되어 국수로 축하 파티 좀 해보려 할 때 밟았어요. 소문이 뛰다가 덩 밟았단 얘긴가 싶었지만 밟은 게 뭐예요? 악귀를 감지했다는 거? 악귀 잡으러 가신다고요? 카운터 반납한다며? 1단계면 어느 정도 세였어? 보통 1단계면 매운 라면 마시던데 구미가 당기는 소문 카운터 반납은 다시 돌아왔을 때 국수집 카운터에서 할 각오로 무한도전도 울고 갈 마을버스와의 달리기 달결부터 시작! 악귀 퇴치 작전에 참여하죠. 예상차기 회색 셔츠에 하나 아저씨 바지. 봉투 20원인데 필요하세요? 그냥 주세요. 20원 때문에 죽으시냐고. 뒷목덜미에 커다란 점이 있어요. 하나가 일러준 놈의 인상착의는 이러했고 뛰어난 감지 능력의 하나는 찾은 것 같아요. 목욕탕 맞은편으로 오세요. 오케이 접수. 악귀의 은신처까지 발견해 주소까지 알려주죠. 그런데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소문. 이 아줌마가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꼬마도 움직이질 않아요. 혹시 이건 악귀의 방해 공작인가? 내가 그쪽으로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들의 경고도 무시한 채 소문아! 소문 말고 창문으로 들어가죠. 엄마야 괜찮아? 그곳엔 정신을 잃은 아이와 남자가 보이고 모탁은 목을 탁 집어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부부 싸움을 말리던 아이가 다치자 참을 수 없던 아내 가정폭력 끝에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의 생명도 이대로 끝이 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아이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소문. 하지만 치유 능력이 있는 여사님의 능력도 역부족인 것만 같죠. 그 순간 소문아 이 아이 네가 살린 거다. 오직 죽음만 생각했던 악귀와의 전투에서 삶을 보게 된 소문. 그런데 잠시 정신을 잃었던 악귀가 다시 시동을 걸죠. 남편 몸에 들어가 이 가족의 일상을 사지로 몰아나는 1단계 악귀. 저게 악귀예요? 아깝다. 먹을 수 있었는데. 소문 덕에 경이롭게 제거. 한 줌의 제가 되어버린 종이장 같은 악귀를 퇴치해서인가 종이의 집 스타일 추리닝 입고. 소문 여긴 암벽의 집. 저 벽에 손바닥 자국 보이지? 녹색이 추여사님, 빨강이 도하나, 노랑이 나다. 너는 파란색. 근데 저 벽에 파란색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없을까? 네가 그걸 알아내는 날 철중이형 후임으로 인정. 이것이 신고식이다. 인정. 이렇게 능력 좀 보자 했더니 대박 어디까지 날아오르는 거임. 정말 갑벽한 체력의 MZ세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을 이미 다녀간 바로 AZ세대, 아재세대. 야 이거 철중이 형 손자국 여기 이거 맞죠? 아 대박 경이롭다 우리 소문이. 이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이로운 소문의 활약. 대박.